준호, 리딩보디 2 유닛 7 리뷰 해설에서는 앞제비씨 전치사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at, in on, for, about, under, over, of. 같은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under 무슨 뜻이지? under은 뭐뭐의 밑에. 그렇지, under the desk 한 뭐예요? 그 책상의 밑에.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지. 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 언제, 어떻게, 왜로 바꿔주는 게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야. 오케이. 자, 앞제비 씨를 선생님, 아, 선생, 전치, 원래 명칭은 전치사입니다. 한자로 만든 말이고요. 앞전자에 놓을 치자야. 앞에 놓는 말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은 뭐라 그런다? 앞제비. 앞에 놓는 말이라고 해서 앞제비씨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이제 프롬이지. 틀린 거? 뭐 지인이 이런 거뭐 전혀 상관없고. 어차피 누군가의 이름이니까 그런 크게 안 중요해, 이런 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도 뭐 이런 거, 뭐, 누구 이름 쓰는 거 있지? 뭐 이런 거는 틀려도 선생님은 별로 상관 안 해. 왜 틀린 거? 요거. 열심히 했는 티가 난다. 뜻한번 쓰고, 단어는 세 번. 틀린 것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읽기 연습이야. 읽기 연습할 때 단어 뜻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 오케이. 그래서 앞제비 씨 앞에 놓는 말이다 이 말인데, 누구의 앞에 놓는다? 이름 씨 앞에, 어떤 것 앞에 놓는다. 맞습니까? 자, 전치사가 하는 일은 원래는 이름 씨는 무슨 질문에, 무슨 질문이나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나 누구 후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씨를? 이름 그렇죠. 이름 씨를. 여섯, 네 가지 질문 얘기했죠?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와우, 준우, 머리 좋다. When, where, where how how, why why, 그렇지. 바꿔버린단 말이야. 아까 전에 under the desk 봤잖아, 그렇지? 오케이. 무엇 책상, 어디 책상 밑에. 됐습니까? under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선 주로, when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시간을 얘기할 때, 뭐 9시에, 10시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를 영어로 clock time, clock이 시계니까 시계 보고 대답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전치사 뭘 써야 된다? at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9시에라는 표현은 at 9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너 학교 언제 가냐 물어봤더니 9시에 간대요. 그렇죠? When 그래서 언제, do you go 바로 갑니까? 그렇죠. When do you go? to school? 그렇죠. To school. 됐습니까? 이것도 앞제비시네. 됐습니까? 무엇 학교? 어디로? 학교. 학교로. 무엇이 어디 됐네요. What이 to 때문에 where 됐네요. 뭐 어쨌든 여기서는 when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n이라고 물어봤더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얘는 9시에 라고 대답하고 있죠. 누가 다? I go I go where go to school to school when. and nine 그렇죠. At 9은 9시에 할때뭐 보고 대답해줘요? 시계 보고 대답하죠? 그래서 전치사 앞제비씨 뭘 쓴다? at을 쓴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날짜를, 날짜.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몇월 며칠 날, 뭐 아니면 뭐내 생일 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캘린더 타임이랍니다. 캘린더가 달력이란 뜻이야. 몇월 며칠 날에 할 때는 뭐 보고 대답해요? 뭐 보고 대, 캘린더 보고 대답하죠. 시계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치사 뭘 쓴다? 본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 하고 싶으면, On March 14th. 그렇죠. On March 14th 라고 하고, 또내 생일 날에 하고 싶을 때는, On my birthday. 그렇죠. On my birthday. 전부 다 달력 보고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치사 오늘 쓴다. OK.
오케이. 그 다음에 몇 월에 이렇게 좀 넓은 시간을 얘기할 때 뭐 쓴다? In을 쓴다. 그래서 at, on, in이야. 시간,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는 범위가 좀 큰 느낌일 때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에 하고 싶으면 In May. In May라 하고 그 다음에 1998년 자 이거는 영어로 연도를 읽을 때는 19, 98 이런 식으로 읽고요. 19는 영어로 19. 그 다음에 1998. 오케이. 그러면 1998년에 하고 싶으면 In 1998. 그렇죠. In 1998.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외에도 통째로 알아둬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네. 통째로 알아둬야 될 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아침에 In the morning. 통째로 그냥 알아둬야 돼. 네. In the morning. 그래서 누가 다? I get up. Right. 어찌? Late. 언제? In the morning. 그렇죠.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아침에니까 뭐 the morning?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통째로 알아둬야 될 거 오후에는 뭐다? In the afternoon. 오후 준호 열심히 공부했다. 티가 나네. 됐습니까? 네. 이것도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똑같이 될 수 있는데 통째로 외우자.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그 다음에 저녁에는? In the evening. 뭐라고요? In the evening. 네. 그 다음에 밤에는 좀 다르지? At night. 됐습니까? 훌륭합니다. 잘했고요. 그러면 준호는 다음 과정이 단어입니까? 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가요? 예. 엄마한테 혼날 텐데. 왜? 너무 일찍 왔어. 그러면 다음 거 좀 공부하다가.